땅은 신비로운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500여 년 번성했던 대가야의 영혼이 깃들어 있고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 더욱 깊어진 예술흥과 지치지 않는 생명이 숨쉬는 곳 경상북도 고령입니다. 고령을 아늑하게 둘러싸고 있는 주산에 오릅니다. 능선을 따라 크고 작은 봉분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 봉분들은 가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대가야 왕과 귀족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데요. 지산동 고분군에는 700여 개나 되는 무덤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철의 왕국, 잊혀진 왕국 등으로 기억되는 대가야는 사실 한때 경상도와 전라도 일부까지 세력을 떨쳤던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고분군을 따라 조성된 약 2km의 산책로를 걷다 보면 어느새 대가야의 숨결이 전해오는 듯합니다. 이곳을 한 바퀴 다 둘러보면 약 700여 개의 고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고분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를 걷다 보니까 대가야의 전성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 대가야의 중심이었던 고령. 고령은 경상북도 남서쪽 끝에 위치해 동쪽으로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내륙 도시입니다. 오랜 세월을 굽어본 하늘, 추억의 시간을 새겨온 숲, 삶의 노고가 배어있는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보며 고령의 옛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깊은 산자락에 숨어있는 마을을 찾아 나선 길. 인기척이 반가워 인사를 여쭙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누구지 아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 날초인데 뭐하고 계세요? 고추대 정리합니다. 아, 이거 고추대예요? 아, 그럼. 예. 아, 예. 근데 왜 고추가 많이 달려있네요, 아직? 달리도 못 먹습니다, 지금은. 아, 왜요? 이거 왜 못 먹어요? 맛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멀쩡한데? 그래도 맛이 없어요. 아, 다 얼어 터졌구나. 예. 이 고추대 어디다 쓰세요? 고추대 화목하려고, 불 떼려고. 이게 불이 잘 타요? 예, 잘 탑니다, 이거. 마르면 잘 탑니다. 아직 덜 마른 건가요? 예, 아주 덜 말랐습니다. 마른 고추대는 겨울철 유용한 딸감이죠. 아버님, 이거 몇 달 안 쉬어도 꽉 차겠어요, 경기가. 예. 야, 네게 있었는데 꽉 찼네. 어디로 가세요, 아버님? 집으로 언제 가야 하는데. 예. 타고 되죠? 예, 타서. 감사합니다. 야, 이 경기 오랜만에 타고 왔는데. 자, 아버님, 가시죠. 성큼 찾아온 겨울. 깊은 산골 겨울나기가 궁금해 어르신을 따라 나서 봅니다.